내년 4월이죠.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보다 10% 이상 많았습니다. 조국 백세에 대항해 조국 흑서를 출간한 서민 교수가 문재인 정부는 기생충보다도 못한 정부라고 지적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부산과 서울 보궐선거 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요. 내년 4월에 치러지죠. 국제신문과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컴 조사 결과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부산 시민에 대한 조사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어느 후보가 가장 적합하냐에 1위는 김세연 14.4%, 2위는 서병수 13.7%, 3위는 김영춘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11.9%, 4위는 통합당 이현주 전 의원 10.6%였습니다. 김세연, 서병수는 전 부산시장으로 현재 통합당 국회의원이죠. 김세연 전 의원이 1위, 서병수 2위, 김영춘 3위, 4위 이현주 의원이었는데요.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라는 질문, 내일 투표를 한다면 얘는 통합당이 44.7%, 민주당이 33.1%로 1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대부분 통합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관련해서는 지난달 7월 달에 나온 여론조사가 있죠. 이건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것인데요. 한국갤럽에서 지난달 21일에서 23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여기에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가 49%, 여당 후보는 37%, 여기도 10%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별로도 조사를 했는데 서울에서는 야당이 당선돼야 된다가 55%, 여당이 35%로 차이가 더 났습니다. 그 당시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여당 우세가 33%인데 야당 우세는 52%로 이번 조사보다 더 차이가 났습니다. 이렇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오거돈 또 박원순 전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게 상당히 압도적인 수치로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수는 많이 있죠. 집권 여당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야당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많다. 이제 후보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또 한번 여론은 출렁일 겁니다. 여야 모두 도대체 어떤 후보를 낼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고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해서 또 박원순 오거돈 성추행 의혹에 의한 보궐선거라는 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될 것이다. 이 보궐선거에 치러지는 비용 낭비만 해도 88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들이 고려되지 않겠느냐. 물론 민주당이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는 거의 낼 것으로 봅니다. 당규 당헌을 바꿔서라도 낸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다음 기생충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단국대의 서민 교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라는 제목의 조국 흑서를 저술을 했죠. 지금 베스트셀러 1위라고 하는데요. 조 서민 교수가 오늘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가 이 인터뷰 기사를 소개를 하는 이유는요,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재미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서민 교수가 문재인 정부를 기생충보다도 못한 정부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일반인들은 기생충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기생충은 인체에 들어붙어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산다. 아무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해만 끼치는 게 기생충이다. 이 정도 알고 있죠.
또 뭐 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데 문재인 정부가 기생충보다도 못하다 한 이유가 서민 교수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기생충은 숙주가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밥을 한 톨씩 조금씩만 먹는다. 숙주를 보호해야 자기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위한다면서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도 거들내고 있다. 그래서 기생충보다도 못하다. 탈원전 정책 이런 걸 예를 들었는데요. 서민 교수의 지적 중에 또 제가 한번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건요. 이 소위 보수 진영의 시위 문화입니다. 이 보수가 무력해지는 이유로 서민 교수는 진보 진영과는 달리 이 시위 문화에 너무 소극적이다. 또 시위 문화가 너무 재미가 없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대목입니다. 서민 교수의 답입니다. 진보 진영처럼 아스팔트에서 선전 선동만 일컫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보수는 좀 시위에 무기력하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태극기를 들고 나가게 하고 젊은 청들은 잘 나오지 않는다. 진보는 평생 시위를 하고 살았고 또 집권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보수는 이 시위하고 자기 의견을 목소리를 높여서 밝히는데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보수의 시위에 나가보면 재미가 없다. 진보의 시위에 나가면 유명 가수들이 노래도 부르고 또 다양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재미가 있는데 좀 재미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그 광화문 집회에 나가봤지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보수 집회가 여러 단체들이 모여 있죠. 그러면 그 나오는 노래도 뭐 한쪽에서는 뭐 젊은 그대 뭐 잠 깨워라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그 6.25 때 노래죠. 낙동강아 잘 이끌어 뭐 우리는 전진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서로 화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좀 젊은 층과 노장층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무대에 대한 기획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물론 그 뭐 민주노총을 비롯한 이 시위에 익숙한 집단과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이 통합당 측의 어떤 의사 발표 또 의견 개진하는 이런 집단 시위의 문화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좀 정치도 좀 재밌게 웃으면서 할 수 있어야겠다. 사실 여의도 국회에는 전국의 모든 이권이 충돌하는 곳이 국회죠. 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국회에서 정해지는 룰, 법에 따라서 뭐 어떤 사람은 이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더 이익 받고 덜 이익 받고 또 뭐 자기의 권리가 챙겨지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첨예하게 이 권익이 대치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싸움이 주로 일어나게 되고 긴장관계가 일어나게 되고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정치도 좀 무거운 만큼 또 한편에서는 좀 즐기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이 범위를 넓히고 또 젊은 층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반성을 하면서 이 정치 토크를 좀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는데 참 어려운 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서민 교수는 정치적 비평을 굉장히 풍자를 섞어서 재미있게 하는 분으로 유명하죠. 이번에 시무 7조의 조은산 씨도 그 풍자죠. 상소문의 형식을 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는데 이런 정치가 조금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더라도 그런 풍자를 통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 서민 교수와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뭐 조국 흑서라고 불리는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고 1위를 차지한 데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의 도움이 컸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 만한 대목이어서 소개를 드렸는데 조선일보에 상세하게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시장 내년 4월에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지금은 야당 후보에 대한 지지가 10% 이상 앞선다. 이것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냐, 이제 후보가 구체화돼 갈 건데요. 그 부분과 서민 교수, 당국대 교수가 지적하는 문재인 정부는 기생충보다도 못한 정부다라고 하는 부분, 뼈아프게 한번 새겨봐야 할 아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톡 마칩니다. 고맙습니다.